네, 여러분 문제 해결소 오늘 7화인가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관리자 들어가면은 이제 기타 장치 자꾸 저기 떠 있더라고요, 저기. 어, 칩셋 드라이버 안 까신 것 같은데요? 칩셋이랑 ME 드라이버 까셔야 되는데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드라이버 유틸리티인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안 까신 거는 칩셋 드라이버 ME 인텔 매니지먼트 엔진 인터페이스 요것도 있는데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까셔야 되거든요. 안 깔아도 작동은 되는데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드라이버들이 몇 개가 안 깔린 상태다 보니까 다른 건 상관없는데 크롬이 처음 부팅한 거 키면 좀 로딩을 한참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칩셋 드라이버 깔면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로 문제 해결을 도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컴퓨터 새로 사서 전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떼웠어요. 게임을 깔 때 디드라이버로 깔면 아예 깔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하드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하드디스크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나 설치를 하신 거 자체가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평행하게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요렇게든지 요렇게든지 사실 요렇게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연결은 돼가지고 인식은 되는데 이게 네. 제대로 판이 안 돌아서 하드디스크 이제 작동은 안 되는. 근데 이게 좀 의아한 게 작은 파일 같은 걸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되는데 게임만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용량이 많아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그것도 체크를 하려면은 배드 섹터 체크라든지 그런 걸로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 다는 거를 극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사실 요즘에는 하드 말고 SSD 용량도 워낙 저렴하고 해서 팔 이유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4테라 이상의 막 고용량을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떼 하시고 SSD를 별도로 사시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그할 때 메인 로비 같은 거나 화면이 좀 뿌옇게 나와요. 그 배그 옵션에서 렌더링 스케일 제가 봤을 때도 그거 문제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100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엔비디아 쪽 설정이 혹시 건드려져 있는 거 아닐까요? 건들긴 했는데 이게 어? 그러면 아예 초기화해 보실래요? 그 엔비디아 제어판 가셔서 3D 설정 복구 돌리고 게임 켜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도 텍스처라든지 그런 거 관련 셋업이 있어가지고 그게 인게임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번역 설정이 있는 걸 복구하면 되는 거죠. 어? 네. 혹시 배그 전용으로도 별도로 세팅을 해놓으셨으면 프로그램 설정 가셔가지고 배그 있는 거 클릭하셔서 거기도 초기화하셔야 됩니다. 그대로인 것 같다고요? 스크린샷이라도 네. 찍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지? 저는 깔끔해 보이는데 일단 근데 깔끔하게 안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의 깔끔하게 안 나오는 거였죠? 그냥 흐린? 네, 살짝 흐린 느낌? 제가 지금 사실 지금 봤을 때는 뭔 문제인지 딱히 모르겠거든요. 왜 안 그려 보이지? 진짜 그 모니터에서만 이상하게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바이브런스가 100%네요? 네, 제가 50%로 해두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살짝. 100%로 하시면 색이 좀 많이 과해서 어 근데 LG 모니터가 QHD가 아니고 왜 FHD로 쓰세요? 1560이 있길래 써보려고 했는데 지금 75Hz가 최대라서 지금 일부러 이거 쓰고 있어요. 혹시 모니터 모델명이 뭐죠? 어? FHD144 모델인데 왜 QHD가 있지? 아 원래 기본으로 있어요 이 모델이? 아 그래요? 정말 특이한 모델이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인 게 확인이 돼야 뭘 알려드릴 텐데 문제인 게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진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 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전체 화면 혹은 테두리 없음 플레이 시 간헐적 프레임드랍. 근데 32기가를 애초에 메모리를 지원을 하나요? 얘가? 32기가가 최대라고 재원은 그렇게 되어 있긴.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맥스 캐패시티가 30이네요. 사실 스펙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면 그렇죠. 근데 애초에 작동이 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근데 64기가 램도 팔았었네요. 근데 이제 네. 안 돼서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면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 공식 문의했을 네. 때도 안 된다고 했고 한계로 혹시 해보셨나요?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하나 떼고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메모리 하나 떼는 것보다 16기가 두 개로 바꾸시는 게 사실 맞죠. 왜냐면 듀얼 채널을 쓰셔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두 개가 붕 뜨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처음에 이제 세팅을 받고 했을 때 마이크에서 이제 전기 튀기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사운드가 조금 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큐베이스나 그런 쪽 프로그램이신 것 같네요. 큐베이스를 썼었는데 이제 네. 세팅을 해주실 때 에이블톤으로 세팅을 해주셔서 이제 에이블톤으로 잠깐만 세팅을 해주셨다는 건 혹시 저인가요? 아 그거는 아 비밀 아 네네 네 일단은 팝콘 튀기는 그거는 도우를 쓸 때 버퍼 사이즈가 사용하시는 CPU 대비해서
부족할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U 로드율이 아까 전에 80%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CPU 로드율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버퍼 사이즈가 충분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일단 버퍼 사이즈 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보통 세팅을 할 때 256을 많이 쓰는데 이제 PC가 진짜 좋으면 128 샘플로 세팅을 해도 이슈가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보통은 네. 넉넉하게 256으로 많이 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를 오래 켜놔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버퍼 사이즈를 늘려 두시더라도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매일마다 이제 꺼주고 충분히 쿨링 시켜주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럼 버퍼 사이즈를 한번 네. 체크를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80% 정도 먹는다고 하시면은 CPU 업그레이드 쪽을 고려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CPU가 그 정도로 먹는 게 CPU 발열 쪽 문제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CPU 용률이 80%까지 올라가면 네. 작업관리자를 네. 켰을 때 성능 탭에 CPU의 속도를 보시면 이 속도가 막 네. 3기가 막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러면 네.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안흔한 네. 경우 중에 마이크가 불량이거나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불량이거나 이게 진짜 안흔한데 사실 한 100명 세팅하면 네. 한 명 나오는 수준이라서 에이블톤? 리세팅 같은데 에이블톤 쓰는 사람이 세팅하는 사람 중에는 우리 업체밖에 없을 텐데 허허 비밀 유지가 아주 철저하시네. 근데 저한테까지 철저하실 필요가 있나? 메모장을 켜고 이제 사장을 알려드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화면 절반 위아래로 그 선처럼 이제 생기면서 검은색 화면에서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바이오스 로고 네. 같은 화면은 뜨나요? 아니면 진짜 아무것도 안 뜨나요? 저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뜨요. 그냥 약간 밝은. 아 그래요? 바이오스 화면도 안 뜬다고? 처음 말씀하신 그 화면 막 이상해지면서 꺼지는 문제는 보통 이제 그래픽 카드 쪽에서 이상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메모장을 틀어놓고 잘 쓰다가 갑자기 그래픽 카드가 고장 나는 게 너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약간 사실 여분 모니터 연결해보면은 모니터 문제인지 글카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만일에 여분 모니터를 꽂았는데 뜬다 그러면 모니터가 맛이 간 거고 안 뜬다 그러면 네. 그래픽 카드 쪽이 사실 거의 반 확정이라고 보셔야죠. 컴퓨터가 인터넷이 아예 막 끊기고 이러는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면 DNS 갱신 관련 문제인 것 같은데 옛날에 붙어 있던 거 KT 쪽이 이게 한 시간마다 인터넷이 이게 갱신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에는 문제가 정말 없었거든요. 포맷을 그럼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다. 일단은 그걸 해보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긴 한데 이제 DHCP 커맨드 IP config /all 하면은 이렇게 뜨는데 임대 시작 날짜랑 임대 만료 날짜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한두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만일에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그 시간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쯤으로 돼 있으실 거거든요. 만료랑 시작의 차이가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DHCP 임대 시간 자체를 강제로 늘려버리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이제 공유기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제 KT 공유기가 아니고 사제 공유기로 변경을 해버리면은 아예 이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아 못하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 했거든요. 일단 천천히 해보시면 되겠네요. 후기? 후기를 벌써 올리셨네? 장치 관리자는 해결됐습니다. 핸드폰을 컴퓨터랑 연결하면 됐다고? 크롬은 해결되지 않고 두 번 정도 측정해주니 25초, 29초 나왔다고요? 에? 왜 이렇게 됐지? 아까 전에 걔들은 해결됐네요. 걔가 칩셋 안 깔리면 있는 거라. 근데 크롬이 해결이 안 된다고? 크롬이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러면 저거 핸드폰 떼놓고 핸드폰 연결돼 있는 상태로 하시는 건 뭔가 테더링이나 그런 쪽에 인터넷 연결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멈춤 현상 문의. 엇? 와 크리티컬 다 안 된다고? 근데 포맷을 하고 가속키를 삭제하고 하는 건 막 그러면 하드웨어 문제지 않을까? 아이 좋습니다. 해결 다 되신 것 같네요. 까봉? 모니터에 외부 입력 뜨는 메뉴도 안 된다고요? PC에 연결돼 있는 그 DP 케이블 뺀 상태로 모니터만 전원 연결된 상태로 전원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뜨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도 안 뜨면 이제 모니터에 문제... 와 근데 모니터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희한하네. 메뉴 안 뜬다고요? 모니터가 나갔나 보네요. 네. 사실 문제 해결이 아직 몇 분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되는 분들은 나중에 되고 올려주실 것 같고 사실 말만 가지고 100% 해결을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릴 순 없습니다. 뭐 원격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정도지 않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